어서와, 어서와. 어, 야, 창현아 언제 오냐? 아, 끝나야 돼. 한 시간 안으로 넘어갈 거야. 뭐 먹고 있구만. 아, 먹고 넘어갈게. 뭐? 먹고 바로 넘어갈게. 쉐이크, 여기 와서 먹어야지. 고기 먹으려고 그러는구만. 얘들 다 왔어? 어, 왔어. 엄마, 빨리 와. 옆절 형사들 하나 둘 다 모여보구만. 어, 빨리 와. 기분 좋구만. 자, 오늘 어들 앉아네. 광우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근데 오늘 어쩐 일이야? 어? 어쩐 일이야? 뭘 어쩐 일이야? 그냥 뭐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하면은 막 한 달 한 달씩 하러 오는 거지. 이번 또 이 시간에 저 강남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홈핑하러? 아, 이제 그런 거 다 끊었어. 광우는 원조 야킹 BJ다. 어, 티셔츠 이쁘네. 이거는 뭐 이거는 어디 거예요? 지금 돈 없어서 이거 그냥 싸. 이거 마벨이라고. 어, 네? 그 캐릭터 있잖아요. 영화 캐릭터 뭐 그런 거. 마블이야? 어, 우리 형들 영어를 이제 약간 이제 영국에서 이제 본토 발음으로 배워서 마블. 돈 좀 버는가 보다. 뭐 시계가 뭐 좋아 보이네. 인형 뽑기에서 뽑았게. 어디 거야? 아, 브랜드 얘기하면 돼. 자판기에서 뽑았어? 브랜드 얘기하면 돼. 맞아, 이거 뭐 태그 오이어? 태그 오이어는 뭐야? 그거 비싼 거 있어. 아, 그래. 약간 아, 뭐 좀 계약 하나 야무지게 하나 했고만. 애들 차는 거지 뭐. 어? 한잔해? 상남자들 술자리에 빠질 수 없는 허세 배틀이 시작됐다. 근데 너 헤어스타일에 근데 되게 좋아졌다. 어? 야, 근데 임마, 강남 가서 임마, 헤어 디자이너한테 딱 맡겨가지고. 그런데 그래, 임마. 아, 진짜 스타일이 좀. 코트가 10만원이야, 임마. 아, 뭐? 아, 미용실 그런데 다니나? 야, 강남은 기본 샵으로 가지. 그럼, 응? 코트가 돈 10만원이요. 그래, 기본이. 나는 7,000원짜리인데, 이거? 에이, 어디 블루클럽이야? 아, 블루클럽! 아, 진짜 아프리카에서 얼마 전에 뭐 주먹이 온다 해서 애새끼들, BJ들 복싱 하는데. 주먹이 온다고 했었어? 아, 재밌겠네. 와. 지금 안 나갔어, 너? 이제 나가려고. 아, 그래? 나가려고. 야, 근데 너 걔 나갔다 사고치는 거 아니냐? 진짜 사람 죽여버릴 수도 있어. 위험한데? 조만간 피사카랑 한번 붙을 것 같은데? 걔랑은 체급이 맞냐? 아, 그래? 그냥 한 대 맞으면 링 밖으로 걔는 어, 나가지. 우리 원래 그 계속 딱 나가버리니까. 소리 안 보였잖아. 주먹으로 그냥 평정하려고 아프리카를. 이 새끼가 와야 이거 이 새끼 진짜 존나게 까는데. 누구 힙합이? 아, 이렇게 같은 강남에서 막 보고 하면은. 아, 본적 그냥 있나? 너네 그냥 앞살이 뭐 그냥 어, 외계인 취급해. 그냥 외국 사람 취급해. 조선족 취급해. 진짜로. 힙합이가? 어, 지도 이제 강남 산다 이거지. 그래서 뭐 아유 다신 강북을 가지 말제. 진짜 이거. 한강 다리 건너면은 이건 진짜 어? 뭐 어떻게 뭐 인생이 이제 막상태 하는 거라고. 어찌나 그러든지 새끼. 아니 그래도 친구는 친구인 거거든. 아이고, 어? 와. 친구 말 잘했구만. 새끼 언제 온대 이거? 자, 어, 이 새끼 이제 곧 온대. 호두 까기 시작하는 정치구단 광우다. 오, 역하시는 세 명이서 그냥. 정말 그래서 어? 화양동 헌팅 방송 한번 해? 응? 분내를 맞자마자 원조 야킹 본성이 나오는 광우다. 다 해도 되잖아 이제. 손이 없잖아. 아, 그냥 어제 나한테 샷 한번 내려 어제. 어? 예행 연습이다. 어? 아, 예행 연습이다. 어제 여기서 어제 너네랑 이제 막 이렇게 술을 먹고 있어. 어? 테이블이다 우리가. 아, 어, 그렇다. 너네가 여자 둘이 있는 거야. 여자야. 여자 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야 얘들아 내가 알았어. 어, 너 남자끼리 먹기 술 적적하구만. 오늘 내가 데리고 올게. 그래서 쓱 해서 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 자리 좀. 아, 누구신데요? 오늘 젊은이들이랑 놀 생각에 아재들 신났다. 이거 좀 심하다. 아, 아 맞아 맞아. 그건 차라리, 내가 봐도 이제 조금 차라리 막 복수를 갖고 가던가 했나.
야, 그때, 야, 거루 형, 막 그 옆에 커피숍에서 막 헌팅하고 할 때 어떻게 뭐라고 접근을 하냐? 아, 근데 이게 딱 길거리 헌팅은 내가 어느 정도 좀 마스터를 했어. 아, 그래? 응? 아, 예, 안녕하세요. 너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아프리카에서 저 방송하고 있는 먹방 BJ 커맨더 지코라고 하는데요. 면접 보는 거. 아, 근데 좀 걱정입니다. 네, 솔직히. 이렇게 셋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끌고 갈 수가 있어. 여자애들도 어떻게 뭐 해서 뭐 그래도 나름 뭐 근데 힙합이 오면 이건 답 없거든. 아유, 어? 진짜. 진짜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방송을 보고 있으면 차 걸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자. 힙합이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도 이게. 어? 남들이 봤을 땐 다 똑같이 배 나온 아저씨들인데 지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다. 아, 힙합이가 참 걱정인데. 아, 그러면 오늘은 가만히 있으면 찍고 네가 다 그냥 세 명 와꾸로 다 맞춰줄 거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진짜 걱정하지 마. 사이즈를 딱 보고? 어. 그러니까 제일 이쁜애는 네가 제일 안 치고 두 번째는 누구야? 아니야. 난 뭐 이쁜 거 난 그런 거 아니야. 난 내가 오늘 폭탄 딱 할게. 어? 제일 이쁜애 폭탄을 한다고? 간만에 인마 좀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한잔하는데 우리야 뭐 안 그래도 뭐 여자들 많이 보잖아. 어? 난 내 인생 처음이라서 그래. 누가 놀아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김치국 맛이는 아재들이다. 강남을 먹으니까 뭐 어떻게구나. 전에는 노래방 갔어도 그냥 무조건 내가 뭐 아, 여러분들 오늘 진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끝까지 사수하세요. 잠깐 뭐 환자들 잠깐 하고 있어? 어? 잠깐만. 다 형들한테 피고 올게. 너 없으면 임마. 잘 나가야 돼. 나 지코야. 너 없으면 임마. 갑자기 혼자 나가버리는 광우. 우리 이거 우람을 나가는 거냐 얘들아. 진짜. 아, 근데 저쪽 안 됐어. 또 가야 되네. 저 연애 때 몰랐어. 아, 완전 방송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 하네. 그러니까. 좀 말려야 돼, 얘들아. 니가 좀 얘기 좀 해라, 자, 친구로서. 아, 나야 그냥 신경 안 쓰니까. 어떻게 한 거야? 큰일 났어. 아니, 처음에는 시천이랑 그렇게 친하다고 막 쩌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아예 그냥 그 얘기가 그냥 쏙 들어갔어.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한번 바꿨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간인데 시천이랑 안다고 그냥 놀아야 돼. 나하고 그냥 자기가 시천이 한번 데리고 오겠다고 뭐 어쩌고 또 내 말이면 꿈뻑 죽는데 그냥. 기분이 되게. 아,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친구들의 정치 실력이 정치부당 광우 저리 가라다. 아, 나 아까 전에 헌팅 뭐 얘기하는데 나 귓방만 했는데 나 이렇게 싶더라. 야 임마, 지 혼자 한번 헌팅 나가봐야 솔직히 뭐 피했냐 그거. 그럼. 어? 아니 깜짝하면 놀래지 그냥. 야, 자 친구는 너밖에 없다. 진짜. 그래 한잔해. 진짜 지코만큼 헌팅 잘하는 애가 없어. 아, 그건 맞아. 최고. 진짜 그 말은 틀린 말은. 야, 강남에서 그렇게 먹히던 애가 건대 왔다 하면 건대 애들. 야, 그 시골 애들 손년들 얼만 봤다. 아, 그건 맞아. 야, 허벅지 부들부들 떴다 그냥 진짜 부들부들 떴다. 개같이 년들. 오늘 다 잘 살아. 없으니까 좀 술 좀 먹자. 이 새끼 웃는 거 시끄러워가지고. 그렇지. 이 새끼 아직까지 그 짓거리야? 야, 광우가 헌팅해 줄래? 빨리 와. 이 새끼가 존나 당당하네. 이 존만한 새끼 그냥. 서야 거기야. 천사. 아니 카메라 보여줄게. 괜찮아. 아, 내가 연락하고. 내가 나를 듣거든. 술 떨어졌으면 바로 네. 움직여야지. 네. 좀 뭐 빨리 먹고 그럼 움직여야겠구만. 몸이 근질근질해. 친구들 앞에서 그간 갈고 닦은 헌팅 실력 옴낼 생각에
광우는 벌써부터 신이 난다. 오늘 한 잔만 주십시오. 마이크가 좋아 오늘 직구 가이. 좋아 좋아. 야, 난 직구 없으면은 나 이제 벌써 한강이야. 아이 그럼. 진짜 한강이야. 우리는 직구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행운이야 행운. 아 그럼. 아 그래도 이 새끼 없으니까 좀 술 좀 먹자. 아, 이 새끼 웃는 거 시끄러워가지고. 짐승경 일어나자마자 바로 뒷담화는 긱스와 광우. 진짜 진짜 개새끼야. 진짜 정도 걸려야지 정도. 한두 번이냐? 뭐 좀 가게 수입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말이야. 괜히 시벌러 뭐 어떻게 가게 운영도 예전 같지가 않아. 그치? 어? 아 요즘 거의 아 요즘 그렇게 불경기야? 매출이 반토막 나고 야. 맞냐? 불경기래도 한돈만큼은 경기를 안 탔잖아.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아. 주방에서 여자애들 와서 술 먹으면은 물건 다 떨어졌대. 손님도 안 받고 나와가지고 고기 막 혼자 주십시오. 그렇지. 이 새끼 아직까지 그 짓거리야? 헌팅해준대 빨리와. 이 새끼가 존나 당당하네. 이 존만한 새끼 그냥. 아 이 개같은 놈 그냥 오자마자 그냥 소주병으로 그냥 대가리 한 대 후리고 싶은데. 어? 아니 11시에 온다는 새끼가 2시 다 돼서 오는데 바로 앞이야 하면서. 이 존만한 년이 이거. 아까부터 온다던 호두가 늦어도 너무 늦는다. 사람 새끼 안 되겠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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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씨, 미션 족같다. 야, 아, 이 새끼, 이거, 씨. 아, 미션 족같다, 진짜. 이리 와봐, 임마, 어? 앉아봐. 아, 동네, 저기 있다가. 아니, 저기 지금 헌팅 방송 가야 되는데, 걱정이 왜 이래. 그래도 직구가 오랜만에 반가워. 데리고 오겠어. 데리고 와야지, 그지? 2차로 호프집을 왔다. 이게 뽀뽀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가 이렇게 혼자 당당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고. 내가 봤을 때는 누구한테 연락한 거 같아 보니까. 마치 꼬는 것처럼. 지가 못하지. 뭐 갑나면서 지가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건대서 되겠어? 내가 지 자신을 몰라. 야 긱스 어디 갔어? 그게 내가 보내버렸어. 어? 집에. 아 긱스 집에 갔어? 육방매한테 때리니까 집에 가는데. 아 긱스가 너한테 맞으래야? 긱스는 내일 출근 때문에 먼저 집에 간 건데 지가 보냈다고 괜히 으스대는 호두다. 왔다. 어? 데려왔어 진짜로. 세 명 데려왔어. 어? 얘들아. 야 너 절로 앉아. 너 일로 빨리 절로 앉아. 막상 여자 데려오니까 신난 아재들. 야 태도 일로 앉아. 어 일로 앉아.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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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카메라, 너 저기 앉아, 저기 앉아. 눈치 없이 중간에 앉으려다 구석으로 쫓겨나는 호두다. 아! 아 알겠다. 아, 페북에서 봤다. 어? 저 페북에서 봤다고? 어. 의정부 막 되게 막, 그 뭐야, 여신해 갖고 나오지 않았나? 뭔 소리야! 되도 않는 말로 어떻게든 분위기 띄워보려는 광우. 아 근데 친구 한 명 도망간 거야? 아니, 전화 받으러. 아, 전화 받으러. 어?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래? 그럼 원래 헤어지자마자 원래 바로 만나는 게 최고거든. 어? 맞잖아 아버지? 맞아요. 어 맞아. 그럼 친구는 남자친구 있어? 없죠. 없어? 너는? 저 있어요. 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아재들의 되도 않는 드립에 젊은이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간다. 아 좋네. 어우 근데 이거 치킨이 이게 되게 독특하다. 약간 튀김인데 이거에 여기 치즈에 와 진짜 괜찮네. 그래도 하나 아니요. 아 왜요?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이도저도 안 먹히자 늙은이가 결국 삐졌다. 저 하자. 직구 성격하자 모르는 것만 하지 애들이. 직구는 안 불러줘. 어? 막? 아, 팬이는 내가 되게 친해. 아, 팬인데. 현준이 팬이야? 네, 현준이 팬이에요. 알고 보니 현준이 팬이었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네. 보내줄게. 지금까지 전화를. 전화예요. 아, 아니 번호는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 안 했다는 거지 몇 개월 동안은. 숙녀분 앞에서 하위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 새끼들이 그냥 원래 아니 전화번호 바뀌면 나한테 바로 이제 이렇게. 아. 저 가봐야겠다. 진짜? 왜? 남자친구가 방송 보고 있대? 남자친구 핑계대며 탕치기 준비하는 네. 의정부 숙녀분들이다. 너 여기 있을 것 같아? 다 할 거야? 네. 응? 그래, 알았어. 아, 맛있다. 그래도 이만하면 15살 차이 나는 애기들 데리고 졌지만 잘 싸웠다. 어하. 야, 근데 쟤는 좀 너무 어렸다. 응? 아. 근데 이 새끼는 어디 갔냐? 이 새끼가 이거, 아니, 원래 저렇게 가래들이 아닌데, 이 새끼가 밖에서 얘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막 좀 잘못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거 막 치아 만진 거 아니야, 이 개새끼 이거? 내가 봤을 때 갑자기 뭐 이렇게 된 그게 없었는데. 아 근데 이 X는 이거 어디 간 거야 지금 밥이. 어? 전화 한번 해봐 이거. 지들이 말아먹어 놓고 자리에 있지도 않은 호두 핑계대고 있다. 아 할 만큼 했잖아 얘들아 인정하지 오늘. 어? 아 그럼 인정해줘야 돼. 어. 아 너도 이런 건 처음 봤잖아. 야 직구가 여기다 그러면 나 진짜 처음? 야 36년 동안 나 그래, 진짜 이런 거 맞아 헌팅에서 데리고 오는 건 처음 봤잖아. 야 고등학교 때도 얘 헌팅 나가면은 다 퇴짜였어. 아이고 진짜. 아 근데 진짜 주영아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그랬지만 술 못 가면 남는 사람은 항상 우리 둘이었어. 어? 그건 맞아. 안 그냥? 아 그건 진짜 맞아. 이 새끼들은 진짜 나가봤을 때 친구도 아니야. 응? 패잔병들끼리 끝까지 서로를 위해 주는 모습이 눈물 없인 볼 수가 없다. 친구야, 네가 좀 적적하다면 내가 한 번 더 갔다 오마. 아! 어? 더 갔다 오마. 확실해? 어. 아 진짜로? 방금도 보여줬잖아. 방금도 보여줬는데 또 못 보여주겠어? 아 그래? 4시에 여기가 끝이니까. 그렇지. 어 나가면서 내가 제대로 볼게. 아 나가면서. 진짜 나가서. 그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원하시잖아요. 어 캠퍼들로 네가 찍어 네가 찍어 지금 잘 챙겨 어 가자. 아 출동하는 거요? 직구사다 출동하는 거요? 제대로 신세계 한번 보여줄게. 아 그래? 그렇게 아재 둘이서 건대의 방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아 저 혹시 안녕하세요. 네 자 실례 좀 해도 될까요? 네, 어디 가세요? 예? 아, 집에 가요. 아, 벌써요? 네. 아, 근데 혹시 아프리카 TV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예? 네. 혹시 저는 모르시죠? 네. 지코라고. 아프리카 TV 아예 안 봐서. 아예 안 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예 한 잔 더 드시면 좋으시고.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조심들 하세요. 건대 여자애들 다 귀가 시켜버리는 광우다. 아, 아프리카 TV를 왜 아예 모른데? 어? 아이 계속. 형 저 100% 샀어요 형님. 계속 설마. 팬클럽이에요 진짜로. 그래 알았어. 빨리. 형 한번 안아주시면 안 돼? 어, 니들 밖에. 아니 형 얘 말고 저를 안아줘야 돼. 여자들은 다 도망가고 낙견이들만 꼬이는 꼬통령 광우다. 얘들아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어? 이거 이번에 내가 기필코 성공할게. 아 혹시 안녕하세요. 아, 잠깐 실례 좀 해도 될까요? 아, 아니 아프리카 이제 TV 이제 방송하고 있는 좀 지코라고 하거든요. 이쪽이 하늘색 옷이니까 하늘이 괜찮지? 머리가 약간 보리빛 아니라 보리. 보리? 어? 그래도 이제 아, 그래? 하늘 보리 딱 맞잖아. 아, 어, 야 긴장하지 말고 어, 오빠 한 잔 따라봐. 나 웃어? 한 번 안 따라주더라고. 어? 맞는 거. 뭐가?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아프리카 먹방 BJ 커맨더 지코라고 합니다. 아, 지코라고 합니다. 아, 얘 지코요? 막 그러면 아예 블락비보다 블락비 지코보다 더 유명한 커맨더 지코 모르십니까? 새벽 4시에 아재 둘이 건대에서 아, 노는 진짜. 중이다. 때마침 여자 둘이 지나가는 걸 발견했다. 아, 저기, 안녕하세요. 아, 잠깐 실례 좀 해도 될까요? 아예 아프리카 이제 TV 이제 방송하고 있는 좀 지코라고 하거든요.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네. 혹시 저는 모르시죠? 아, 제가 아프리카는 아예 안 봐요. 아, 안다면서 왜 좀 전에? 아, 아는데. 예. 아, 친구분은 아프리카 TV 혹시 모르세요? 아, 좋아하는 BJ도 없으세요? 예? 네? 혹시 어디 가세요? 예? 네? 집 가려고요? 이번에도 귀가 도우미 자처하려는 광우다. 아니, 근데 너무. 혹시 지코 어? 고형님 맞아요? 어, 맞아. 사진 하나만. 아이씨, 시끄러워, 임마, 이씨. 형 바쁘잖아. 이 와중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낙견이들. 어. 제발. 아이, 조금만 있다가. 조금 있다가. 텅 빈 하늘 밑 불빛 들켜져 가면 집은 어디 사시는데요? 역삼동. 아, 역삼동 우리 동네인데? 아니, 진짜 역삼동 우리 동네인데요? 근데 아니, 저도 강남에서 여기 강북 진짜 오랜만에 넘어왔거든요. 왜 여기 강북까지 어쩐 일로? 그냥 아니, 강북은 지방 아닌가요? 애들이 지금 봐도 막 이쁘다 이쁘다. 이 아프리카 방송 이제 나중에 지코라고 검색해서 아시겠지만 제 방송 애들은 못생긴 사람한테 절대 못생기다 안 그래요. 아, 좀 이런 말까지 되게 뭐한데 뭐 이제 아이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얘는 좋아해요. 누구야? 혹시 슈퍼주니어? 누구야? 김희철. 좋아해요? 그냥 귀엽고 최후의 보루인 희철이 아세요 카드를 꺼내고 만다. 친동생이라. 친동생이라고요? 친동생이라고요? 네, 거의 친동생 같은. 아, 같은. 네, 진짜 친동생이라. 네, 저는 근데 팬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해, 인마. 지금 방송 중이잖아, 인마! 아니, 너네가 왜 나와? 다시. 결국. 낙견이들과 사진 찍어주는 됐어? 마음 약한 광우. 아, 그래? 알았어. 사건. 풍선들 많이 써. 야, 이제 좀, 얼굴 정도 살짝 나와도 돼, 이제. 못생겼어. 아이, 뭘 못생겨. 되게 이쁜데. 아, 근데 진짜 감사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워낙에 이제, 제 솔직히 얼굴 보면은 막, 헌팅하고 해서 막 이렇게 성공하고 그럴 왁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죠? 아이, 대답 왜 안 해? 근데 오빠 솔직히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누구, 너? 이게 왜 못생기게 나와?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우여곡절 끝에 숙녀분들 헌팅에 성공했다. 원래 이런 데서는 원래 닉네임으로 가거든. 하늘이 어때? 아, 아니다. 이쪽이 하늘색 옷이니까 하늘이. 괜찮지? 어? 괜찮지? 그리고 너는 머리가 약간 보리빛깔이라 보리. 어? 지 취향대로 닉네임 정해버리는 광우. 우리 좀 너무 천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래? 하늘 보리 딱 맞잖아. 하늘 보리. 아, 우리 하늘이 보리 만나서 반가워. 하늘이 보리. 아, 잘 지었네, 하늘이 보리 잘 어울린다. 그렇지, 좋지. 하늘이. 아, 근데 귓속말하기 있기 없기에. 여자들 앞에선 한없이 자상한 귀염둥이 광우다. 야, 근데 남자친구들은 있어? 아, 둘 다? 진짜? 맞아, 없어 보여. 선출 시절 공사치던 때 하던 고급 멘트 날리는 광우다. 아, 이거 진짜 농담이야? 어? 야, 하늘이. 하늘이 좀, 좀 인상 좀 피자. 좀 약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원래 좀 힘들어서 나도 이제 어렸을 때는 막 20대 초반에는 막 나도 되게 잘생겼거든. 그래도 이제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이제 좀 나름 이제 그래도 호빠에서 좀 선수 생활을 좀 한 2년 정도 했었어. 매력으로. 얼굴만 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아, 잠깐만, 근데 우리가 원래 30분만 먹고 그러기로 했지. 가. 아무리 웃고 떠들다가도 시간은 딱딱 맞추는 게 역시 선출은 다르다.
이렇게 술을 왜 이렇게 빨리 마셔?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까는 술 뭐 못 먹어요 그러더니, 아니, 그냥 술을 갖다가 그냥. 못 먹어요 그러더니. 계속 그냥 폭주 기관차야. 기관차야. 어느새 선출 광우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보리. 와, 근데 지금 분위기에 맞는 노래 나오네. 연결고리. 연결고리. 우리 또 보리랑은 이제 또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겼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선수의 고급 스킬이다. 급하네. 괜찮아. 천천히. 뭐 긴장하지 말고. 야, 긴장하지 말고. 오빠한테 따라봐. 아, 근데 진짜 시청자들한테 고맙네. 근데 이게 너네들이, 야, 이것도. 이쁘다고 하는 애들이 없었어, 원래. 아, 근데 너네들이 되게 능력이 좋은 게. 이게 너네도 되게 재준 게. 아, 얘네가 화면발을 받는 거야. 아, 그런가? 화면발을. 아니야, 근데 실제로 봐도 애들이 이뻐. 뭐? 아무리 멘트라지만, 거짓말은 못하는 광우다. 근데 아까 이거 기침할 맛다나 진짜 소주에 농약 탄 것 같네. 그러니까 약 맞나. 소주에 농약 탄 것 같아. 근데 너네 농약 안 먹어봤지? 아니, 그러니 농약 맛을 모르지. 당연히 줘야지. 아, 이거 좀 안 좋은 과거인데, 그냥 농약 먹고 몇 번은 이제 그렇게 좀 안 좋은데, 이거 아, 웃어? 힘들었던 과거 얘기를 하는데 하늘이 가그만 웃음보가 터져버렸다. 와, 야, 이거 저... 아, 근데 보리야 고맙다. 야, 새벽쟁이다. 그래도 한 번 안 따라주더라고. 뭐가? 술만? 술만 잘 맞아? 왠지 아쉬운 광우. 막 괜히 막 왠지 심쿵 했잖아. 아니, 근데 오빠, 야, 진짜 미안한데. 네. 저거 이제 좀 계란말이가 나한테 안 닿아서 그러는데 오빠, 아니 계란말이 아직 맛을 못 봤어. 어떤 맛인지. 이 와중에 계란말이가 계속 눈에 밟혔던 광우. 아, 이대로 바로? 아, 근데 오늘 되게 기분 좋은가 보다. 잘 따네. 야, 보리야. 네. 그냥 오늘 먹고 죽을까? 와. 광우는 누구예요? 광우가 내야, 나. 광우 오빠예요? 미칠광, 소우자. 미칠광.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은 팡우야. 팡우. 팡우? 갑자기 개들이 치기 시작하는 팡우다. 저는 이제 괜히 팡우라 그러면 뭔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광우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끼를. 아니, 새끼. 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맞아. 오빠 여자친구 있어. 아무래도 보리가 많이 취한 것 같다. 너 말고. 너 말고. 내 여자친구 우리 시청자들이야. 얘들아. 오빠 언제야? 그래? 13살 어린 애기들에게 농락당하는 팡우다. 야, 오늘 헐크 찍는 거 아니오? 자, 알았어. 1, 2, 3, 4. 패스키. 라빈, 쏘리. 1, 1, 2, 3. 4, 5, 6. 아, 걸렸잖아. 중도 어떻게 했는데. 아, 왜 이래. 축하해, 마셔.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이제 소원 들어주는 거야? 보리에 벌주를 대신 마셔주는 광우. 야, 행동을 할게, 알았지?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사랑한다고?